모카형 유튜브 무슨 오잉크예요 진짜. 제발 날 나락으로 좀 그만 보내주세요. 그거 제가 어떻게 이분 일을 모를 해요. 같이 돌아가지도 않아요. 뭐 영광이죠? 누가? 네가? 아 무슨 소리야. 세담님이 지금 영광으로 생각하셔야지. 와 제가 진짜 다음 시즌은 꼭 실버 찍을게요. 원딜 소라카 원딜 유미 이런 거 해보려고요. 원딜 유미를 해본다고요? 가르침을 주셔서. 내가 럭스하라 그랬죠. 언제 유미하라 그랬어. 대체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거죠? 야 내가 원딜 유미를 해도 너보단 잘해. 모카 진정? 그건 너무 아픈 말이야. 야 너 1대1 덤벼. 1대1 덤벼라고? 자 그러면 민기덕님이 1대1로 지게 되면 어떤 걸 수행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지금. 아 너무 기대됩니다. 네. 참고로 이전에 모카랑 1대1 대결에서 지신 분이 일주일간 여성으로 살았었거든요. 여성으로 살 그래도 이번에 자신있게 자신이 먼저 1대1 하자고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여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걸 제시하겠죠? 정말 기대됩니다. 기덕님 무엇을 제시할 거죠? 아 기덕아 궁성화 수술한다고? 궁성화를 왜 받아요? 아 그럼 맞다. 자신 없으신데 설마. 아 저기요. 아니 테이블에 제 꼬치를 넣고 걷는 사람이 어딨어요. 자신의 그 소중이를 걸고 하는 거는 너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그만한 무언가를 또 거신다고 지금 호언장담하시는 거거든요? 그 왜냐면 이건 선방을 치셨거든요 지금. 1대1 하자라고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걸 수 있다라고 지금 제시를 할 겁니다. 아 하지 말까? 나 저번에도 이랬다가 막시겠던 거 같은데 저번에도. 아 말 한마디. 야 어차피 네가 지는 거 뻔하니까 벌칙이나 생각해봐. 내가 왜 지게 뻔해? 강한 노발에 강한 반격. 역시 자신이 이길 거라는 당당함이 지금 묻어나고 있습니다. 나 매 시즌 솔랭으로 다이아단 건 알고 얘기하는 거지. 매 시즌 솔랭으로 다이아단한다고? 난 시즌 첫 때부터 했는데 골드 한 번도 못 갔는데? 기덕님 이 시즌부터 롤 하신 거예요? 저 북미에서 넘어올 때가 3시즌이었나? 그때부터 하셨구나. 하셨는데 네. 제가 롤 처음 했을 때 나오는 신챔이 연애예요. 이 정도면 가능성 있을 텐데. 뭐? 그거 가만히 넘어갈 수 있나요 기덕님? 아니 근데 이건 알아야 돼. 민기덕은 미드 유저고 세담님은 원딜 유저야. 민기덕이 지어 안 돼. 간단하게 1경이 가벼운 매치거든요. 가벼운 매치 이제 세담 대 밍은 서로의 방에 이제 구독권 10개씩 거는 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자 그 다음에 있는 빅매치가 밍 대 모거든요. 소중이 등급에 엄청난 걸 거실 준비가 되셨거든요. 올려도 되지 마시라고요. 하나 둘 셋 민기덕 화이팅. 세담 화이팅. 난 저도 본전이다. 제 1경기 시작합니다. 빙빙 돌아가는 지금 나쁜 아 탈락이요. 안돼. 그래도 민기덕 선수 꾸역꾸역 안쪽에서 지금 주워먹고 있는 모습. 이대로면 탑을 먼저 부숴서 이기는 가능성도 생기죠? 자 케이틀린이 이게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꽃탑 킬로 먼저 승부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때 아 그쵸 지금 아 어 아 이 사거리 좀 많이 아쉬워요. 이거 지금 한번 노려봤거든요. 질병 굉장히 좋게 들어왔습니다. 아, 웃으면 보호막 쓰시겠죠? 세담 선수 상대한테 전략을 노출하는 작전. 세담 선수 1세트 가능합니다. 아, 두 번째 경기 미드는 또 재미없잖아요. 강남자 A라인이라고 부르는 탑. 아, 예. 두 번째 승부 탑 라인으로 정하겠습니다.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경기를 무작위전으로 이렇게 살판하는 걸로 할게요. 저는 뭔가 악수산이 좀 많이 봐줬다고 생각합니다. 어느 정도랑 볼까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. 아 지금 승자의 여유 늦었잖아요. 감정 표현하면서 그 아크산 계속 하실 거예요?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예예. 저 근데 진짜 계속 똑같은 챔프 할 거예요 아마. 탑에서 케이틀린을 한다고요? 저기요 그러면 탑을 가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세담님? 탑 캐틀이 있다고? 편견이라고? 야 너 랭크 돌렸을 때 네 팀원이 탑 캐틀 고르면은 와! 탑 캐틀이다! 저 완전 좋아요! 같이 열심히 해봐요. 너 이 소리 나올 수 있어? 너 얘기해봐! 그건 좀 그러면서 무슨 탑 캐틀이 좋아요! 탑 베인은 해도 차라리 베인 낫지 않을까?
아 지금 세담님 또 전략 노출하죠 본인? 아 저 혼잣말이 습관이라 가지고. 열받아. 아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 경기 시작합니다. 르블랑 대 뭐죠? 백스네요. 네. 백스가 나왔어요. 백스가 되게 어려운 캐릭이거든요 사실. 야 네. 르블랑의 사거리가 기나 내가 기나. 네, 일단은 캐릭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도 지금 없는 모습. 자신의 상황을 지금 브리핑을 해주시고 있거든요. 이제 기덕님은 지금 숨도 안 쉬면서 이번 경기 지금 따내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모습이거든요 지금. 아 지금 되게 당했어요. 부시 안에 숨어 네. 있었거든요. 르블랑 대 백스. 경기는 어떻게 보십니까? 개인적으로 원래 상통으로 따지면 백스가 이겨요. 르블랑보다 백스가 네. 좀 더 유리한데 세담님이 과연 네. 르블랑이 들어오는 순서에 맞춰서 반응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가 큰 관건이거든요. 세담님이 좀 더 유리한 픽을 갖고 있는데 반응하기가 네. 아무래도 좀 힘들죠. 네. 자, 아직까지는 뭐 양쪽 다 여유롭게 CS 파밍을 먼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현재로 인해서 약간 딱딱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의도만. 지금 굉장히 잘 쳐냈어요. 네. 방금 세담 선수가 르블랑 W를 씹었습니다. 오히려. 공포로. 이거 제가 보기엔 반응을 한 게 아니라 가까이 와서 그냥 쐈는데 얼떨결에 걸린 것 같거든요. 하지만 했다고 해주는 편이 검수의 프라이드에 좀 더 많이 적용되지 않을까. 이게 공포 스택이 쌓여있을 때 백스가 정말 무섭습니다. 그리고 양쪽 다 부패 물약을 들고 왔네요. 양쪽 다 스킨 있는 게 왜 이렇게 웃기죠? 아니 지금 상황은 세담님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숨을 못 쉬는 거 세담님 같죠? 세담님은 포션을 다 먹었고 르블랑은 아직 포션을 안 먹었어요. 네. 하지만 이 궁극기 맞췄거든요. 지금 들어갑니다. 이거 들어오는데. 세담 선수. 백스가 지금 선취점을 따냈어요. 그러면 이거 세담 선수가 2대0으로 민기덕 선수를 이겨냅니다. 와 근데 이거 방금 진짜 쫄깃했어요. 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쫄깃했거든요. 근데 방금 민기덕 선수가 질 게 아닌데 진 게 포션을 안 먹었어. 많이 당황한 게 눈에 보였어요 방금. 아 제가 사실 르블랑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요. 네. 사실 이번에도 분신한테 점화 쓴 줄 알고 진짜 망했다 생각하고 이제 포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졌구나 생각했는데 그만 말하세요. 그만 말하시라고요. 이명이가 올해 롤 안 하셨다면서요. 저는 일주일에 3일 이상 롤만 하는걸요. 지금 기덕님의 지금 HP가 지금 없습니다. 거 완전 아 이거 5판 3선승이잖아요. 5판 3선승이잖아요 이거. 5판이요? 5판 3선승이요? 네. 제 생각에는 민기덕 선수가 5판 3선승으로 올리려면 무조건 50개 대 5개. 너무 심하잖아요. 너무 심하잖아요. 왜냐면 세담님 지금 티어로도 낮으시고 지금 추함 비용이란 게 있거든요. 대충 그 정도 비율이 나오지 않나.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기덕님이 유리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기덕님 지금 이 기대치에 지금 이번 경기에서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방금 전에는 골드나 실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이언의 플레이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.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두 번의 게임으로 파악한 실력으로 제가 이 아이언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또 서판 읽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. 네. 여기서 지금 캐슬 근데 그라마스 마나 없어요. 그라마스 마나 없습니다. 마나 없는데 대리요. 야, 세담 선수. 아 여기서 세담 선수 플래시 사슬 사슬! 보기만 해도 엄청 얄미울 것 같은데. 너는 나 못 때려. 들어오나요? 이거 지금. 그다가 여기. 야 뭐야? 남는 건 저와의 친구, 저와의 친구해서 검수 보고 기성을 드릴게요. 민기덕 오늘 존나 웃기네 씨발. 근데 저렇게 방송 키고는 왜 안 웃겨 맨날. 쿠키. 저기 세담님. 네네. 제가 구독권 10개를 하려고 그랬거든요. 네네. 근데 제 잔고가 3만 원 남았어요.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그냥 5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? 아니, 그
이거 해주세요. 스스로 직접 구독하시면서 잘하셔서 구독 부탁합니다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? 야, 괜찮아요. 이걸... 아, 카메라 이거 이렇게 돌리지. 카메라 핸드폰 어디 갔냐 이거.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이래서 이런 일을 저 지금 된 것 같아요. 아, 네네. 방송 보다가 롤을 너무 잘하셔서 한수 배우고 갑니다. 너무 잘하셔서 구독도 해드렸어요. 아이고 민기도 형님, 아이고 이렇게 하고 방송 너무 잘해가지고 구독해서 앞으로도 방송 자주 들어오시고 다시 이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